바삭바삭 치즈 연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연근과 피자 치즈. 먼저 연근 껍질 벗겨 가볍게 헹궈서 준비해 주세요. 식감을 살리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아무튼 연근 썰어 준비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조리도 완전 간단해요. 프라이팬에 치즈 그 위에 연근 올려 중약불로 4분 정도 익히면 됩니다. 벌써 맛있는 건 왜일까요? 이제 뒤집어서 1-2분 정도 익혀주면 끝이에요. 기름종이에 올려 식혀주시면 됩니다. 키친페이퍼로 치즈에서 나온 기름을 닦아내고 다시 치즈와 연근 올려 만들어요. 가장자리에 치즈가 그물처럼 되면 뒤집을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치즈 연근 완성입니다. 그럼 건배. 바삭한 느낌? 치즈의 짭짤함과 연근의 아삭함. 맥주를 부르는 맛. 이상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